먼저 말 그대로 몸집이 통소를 대하는데요. 사차의 운명을 구원하고 머리에 숙소를 쌓고 그 위에 얹어 붙여놓는데요. 뿌리한 대가와 마트에 두신 수가 있는데요. 소소한 사진은 힘듭니다. 경제라도 속이 꽉 차 산내리가 아닙니다. 바로 홍성 남당가의 빅마트집가 대표적입니다. 중국에게 통용된 대화를 마음껏 맛볼 수 있고요. 길거리에서 대화를 가볼 수 있습니다. 대화 카페까지 대화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가족 단위로 놀러가기 좋겠습니다. 네, 가을을 대표하는 해산물 중에는 대화와 산책을 보는 것입니다. 가을의 소지 전어입니다. 가을이 특히 맛있지만 빛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고 하며 바다의 깨소금으로 분류되는 전어는 그 고소한 맛으로 한국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가을철 최고 조리예요. 통째로 구워낸 구이뿐 아니라 지역지의 손질된 씹는 맛과 각질 맛이 있는 전어 최고 음식이요.